자, 여기서는요, 이 작용한수 구하기는 마른 수를 구한다고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에 중점이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은 줄었을까? 어떻게 하면은 늘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대로 있을까?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연산을 하는 거죠. 얼마나 늘었나 하는 것은 연산의 뭐가 될까요? 결과일 따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은 자, 20이 있었는데 어떤 작용을 입혔더니, 쉽게 말하면 어떤 연산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줄었다는 거죠. 아이가 해야 될 것은 이만한 양이 있었는데 이만큼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해서 무엇을 뺐을 거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뺐느냐 보다는 어떻게 했느냐가 훨씬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연산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20 빼기 7에서 13이라는 답을 얻는데 굉장한 관심이 있는데, 이 답은요, 나중에는 저절로 얻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 20이라는 수가 7로 되었나를 생각해 보는 게 좋죠. 그렇다면은, 아이는 어떤 애는 이걸 뭐 저절로 하는 애가 있을 거고요. 어떤 애는 20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것만 제외하면 이것은 사라진 거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별해서 이 전체에는 20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여기 있고. 그죠? 7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사라진 것. 그래서 13을 얻는데요. 여기서는 답이 13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머님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했는 것하고 다르게 아이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아이가 물으면 어머니들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내 아이가 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신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수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엄마는 이러지 않고 애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아, 얘가 맞게 가는구나, 다르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답이 13이다. 또 이건 답이 2다. 1을 모두 했다. 여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더하기 0, 뭐 빼기 0.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 상황을 애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느냐. 그것만 바르면은 나중에는 답은 저절로 나오고요. 또 답이 틀리더라도 한번더 생각하면은 맞을 수가 있으니까 아이 사고 활동이 활발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죠. 자, 이번에는요, 볼당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자, 더하기 빼기 이전에 이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는 세 번씩, 세 개씩 세번 먹었고요. 그랬더니 7개가 남았고, 이것은 네 개씩 두번 먹었더니 7개가 남았어요. 그럼 1번과 2번은 숫자만 바꿨지 구조가 똑같은 것은 금방 알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바뀌었네요. 세 개씩 두번 먹고, 그 다음에 한 과정이 더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섯 개 받는 과정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거죠. 그리고 10개가 남은 거는 여기서 일곱 개 남았다, 10개 남았다. 똑같은 구조죠. 이렇게 구조 파악이 되면 여기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나. 처음에 얼마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죠? 다시 그림을 그려봅시다. 어떤 아이는 바로 식으로 네모에다가 이 여기 나온 식처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나. 과자 통해서 세 개씩 이렇게 나간 거죠.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남은 것이 아직도 일곱 개가 남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일 처음에 얼마가 있었냐 그러면은 누구든지 머릿속에
없어진 거와 남은 거다 합치면은 처음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다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충분히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말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식으로 오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그럼 이 수식은 왜 이렇게 나오냐? 이것은 아이가 처음부터 이 수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같이 활동하는 어머니들이 이 정확한 수식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나름대로, 그죠? 순수 자연 언어로서 말하더라도 아, 얘가 이걸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식을 내어놓은 거지. 이것을 말이죠. 아이가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것처럼, 다음에 2번 문제는 이거와 똑같죠. 다시 이렇게, 그리고요.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아, 이게 똑같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수 있죠. 그 다음에 7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7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16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는 똑같은 구조에 의해서 7 더하기 4 더하기 4 해서 15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어렵겠죠? 자, 이거는 이제 없어지고요. 자, 봅시다. 자, 우선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2번과 똑같긴 하지만 요한 과정만 더 나와 있어요. 자, 다시 그려볼게요. 또 그립시다. 세 개씩 두번 먹었으니까 이렇게 그리죠. 이거는 아이가 그려도 좋고요. 어머니가 그려봐도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다섯 개가 더 들어왔다. 그리고 남은 게 10은 거죠. 그럼 자, 봅시다. 과자 통 입장이라면 자기에게서 나간 거는 얼마예요? 세 개씩 두 번이니까 총 여섯 개. 그 다음에 들어온 거는 얼마예요? 다섯 개. 다섯 개가 들어와서 10개가 됐다는 소리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런 거죠. 얼마가 있었는데. 그쵸? 나간 거, 이렇게. 들어온 거, 이렇게. 그래서 남은 거. 한번더 물어주면 좋아요. 얘들은 뭐다? 통해서 나간 거다. 얘들은 들어온 거다. 이렇게 말로 한번더 확인해 주면 좋죠. 그러면은 이통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수 있고, 아까처럼 이 광경을 제3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과자를 먹는 아이 입장에서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것, 10에서. 들어온 것은 먼저 제외하죠. 그 다음에 나간 것은 다한번더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11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답이 11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 이 과정이 이렇게, 이 과정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이게 활발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런 수식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답으로 올 따름이지, 이 답을 맞추는데 연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애들은 머릿속에 이런 활동, 연산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면은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은 불단 문제에 대해서 공부했어요.